네, 로스입니다. 그리드 불 들어왔습니다. ACCC 아세토 코르사 11번째 시즌 어서아리 그첫 라운드 도니턴 내셔널입니다. 자, 꺼지고 경기 시작되는데요. 지금 스타트가 이제 M4 소리님 스타트 굉장히 늦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두부 가장 먼저 치고 나오고 CK4 리얼 그냥 국가 템페스트 순서입니다. 야, 이거 좀 이거 지금 M4 소닉 스타트 미스로 인해서 7등까지 순위 내려갔는데요. 지금 코스 아웃 하는 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야, 이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황이? 템페스트가 선두로 올라서면서 오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는 템페스트고요. 지금 2등에는 두부, 그다음 CK4 리얼 국가 순서고 혁 선수가 약간 코스 아웃 했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50%의 득표를 했었던 엠포소닉 스타트 미스가 웬 말입니까? 지금 처음부터 좀 말립니다. 1그리드 출발을 해서 지금 벌써 6등까지 순위가 내려가고요. 이거 지금 쉽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차량들이 워낙 또 빡빡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순위 상승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좀그 사이 지금 템페스트 두부 굉장히 빠르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 스타트를 미스를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스타트 너무 늦었죠? 자, 약간의 바디 체크. 일단 M4소닉 5등으로 올라가고요. 그 사이 인디고까지 한입 가져가면서, 딱지님은 7등까지 순위 밀려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M4소닉, 레드불 인디고, V탭 딱지. 딱지 지금 한 등에 8등까지 내려갔네요. 오늘 인디고 님도 나름 괜찮아요. 최근에 좋은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5등에서 8등까지 3계단 하락을 했는데, 딱지 더 달려봐야 되거든요. 지금 V탭 압박 굉장히 매섭습니다. 0.4초 이내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앞에 지금 국가 대 인디고, 인디고 5등까지 올라가고 국가 6등으로 순위 내려갑니다. 선두권도 지금 1등 2등 싸움 굉장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템페스트 대 두부 굉장히 치열한 배틀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CK4리얼까지 가세를 하면서 지금 선두권 배틀은 경기 끝날 때까지 알수 없겠는데, 오늘 랩수가 10바퀴 뭐 15바퀴가 아니고 20바퀴이기 때문에 이게 이 페이스 끝까지 이어질지 집중력의 싸움이 될 거거든요. 특히나 마지막 코너에서 약간의 지금 바디 체크들이 있는데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HRT 지금 마지막 코너 잘 돌았고요. 자,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와 봅니다. 지금 후지와라 대 HRT 지금 9등 10등 간의 배틀인데요. 자, 사이드 상황이고요. 자, 먼저 들어가는 거는 좀 안쪽에 후지와라 바깥쪽에 HRT인데, 야, 바깥쪽 한 자리 코스 아웃 하고 마네요. 지금 지바 코스 아웃, HRT 코스 아웃 하면서 다시 한번 사이드 바 사이드 유지를 합니다. 자, 그둘다 코스 아웃. 이거는 HRT가 좀 막아선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자,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HRT 라인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결국 일단 추월은 다시 안쪽으로. 진짜 치열한 9등 10등 간의 배틀이네요. 그리고 지금 원래 그죠? 차 부서진 줄 알았어요.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이제 후지하라 어느 순간 아무거나한테 내주면서 11등까지 순위가 내려가는데, 12등까지 내려갑니까? 지금 지바까지 노려보는데요. 후지하라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바. 이건 지바 같죠? 자, 템페스트 1등 템페스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또 1등 합니까? 오늘 2등에는 두부고요. 3등에는 CK4리얼. M4소닉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M4소닉 그래도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주고 있네요. 1등에 템페스트 두부, CK4리얼, M4소닉 순서입니다. 인디고 선수가
지금 5등까지 올라가고 6등에는 국가, 7등에 VTAP, 딱지, HRT, 아무골 순서로 경기 진행되는데 대체적으로 약간의 코스아웃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달리는 드라이버들이 많네요. 치케이퍼리, 치케이퍼님 복귀 조심해주세요. 복귀 좀 CK4리얼 좀 CK4리얼 사고 났어요. 코스아웃 하면서 내려갑니다. 이거 딱지까지 허용될 것 같거든요. 딱지님이 딱 지나가네요. CK4리얼 8등 그리고 HRT가 지나가면서 8등 유지한 9등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좀 안쪽에 HRT 그 CK4리얼 9등까지 내려갑니다. 야, 이 잠깐의 실수가 엄청난 그 순위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속도로 일단 8등까지는 수성을 해내는데요. 좀 마지막 코너 돌아 나가는 거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안쪽에 HRT인데요. 이거 막아서네요. 마이너리그에서 드림이 막 터져. 에이, 설마요? 에. 스토카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스토카 때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죠. 예. 스토카 때는 이런 거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경기 참여하면서도 피식피식 했을 거야. 뭐 저런 드립 하는데 웃겨가지고 막 운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맞죠? 이 정도로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거 하이 개그 이런 거 어렵거든요. 자, 789등. 678등이네요. 이거 CK4리얼 안쪽으로 노려봤었는데 딱지의 견제 때문에 또 순위 내려갑니다. HRT 결국 통과를 했죠. 뭐 CK4리얼 선수가 이거는 조금 항의해 볼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엠포소닉 3등까지 올라오고요. 4등에 인디고 5등 국가입니다. 이게 CK4리얼 선수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순위 상승을 이제 한 거고요. CK4리얼 굉장히 말리고 있네요. 사실 이제 오늘 이 전까지만 해도 CK4리얼 아직도 어스와리그에서 달리고 있냐, 이 사람 어스와리그에서 지금 달릴 수준이 아니지 않나, 뭐 사기캐다 뭐 이렇게 말을 많았었는데 이 정도 실력이라면 아직까지는 이라는 또 이야기 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자라님 코스포키 조심해주세요. 자, 안쪽에 다시 한번 노려보는데요. 아무래도 HRT보단 CK4님이 좀 더 빠르거든요. 휠트윌 바디책 그대로 돌아 나갑니다. HRT 코스아웃 됐고요. 자, 다시 8등으로 순위 올라가는 CK4리얼입니다. 자, 템페스트 대 두부입니다. 이거 두부님이 두부가 밀었어요. 템페스트 약간의 좀 후방을 밀었었는데 그래도 컨트롤을 하는 템페스트고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오늘 주행을 합니다. 트랙을 다 쓰는 게 핸디캡 안 들어간 게 아니고 핸디캡 다 적용이 되고 이게 약간 흙길인데 조금 더 판정이 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커팅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진짜 중위권이 좀 HRT, VTAP, CK4리얼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HRT 선수가 어느 순간 올라오고 VTAP 선수랑 CK4리얼 선수가 내려왔네요. 자, 바깥쪽으로 노려보는 CK4리얼 위트크로프트 스트레이트인가요? 웨트 크로프트 스트레이트 메인 스트레이트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보는데요. 둘 다 이타샤입니다. 얘네들은 뭔가요?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은 누굽니까? 이건 좀 롤이 가요? 이거 약간 밀렸거든요. VTAP 이거 CK4리얼 많이 말립니다. 주문토끼? 주문토끼가 뭐예요? 얘네들이 주문토끼예요?
카페 래빗하우스? 아 진짜 이 스킨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의 그 머릿속을 전혀 예측할 수 없네요. 예. 정말 자동차를 자꾸 애니화 시키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색감이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예. 이제 다시 한번 좀 CK4이 오늘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V탭이 또 막아서는데 와 이거를 또 이야 아 V탭이 실수하는 걸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또다시 추월 성공하는 CK4리얼입니다. 자 그리고 엠포소닉 벌써 다 따라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엠포소닉의 선두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오늘 20바퀴이기 때문에 아직 10바퀴도 채 돌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두부 코스아웃 됐고요. 저 안쪽으로 파고드는 엠포소닉인데요. 자 일단 1등이든 3등 이 세대의 배틀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템페스트 두부 엠포소닉 간의 3파전인데 사실 엠포소닉의 페이스는 정말 빨랐는데 지금 첫 랩에 스타트 미스를 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CK에서 실수가 안 왔죠 앞에 차량들이. 이거는 두부는 바로 추월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스트레이트에서 엠포선이 바깥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아 이 휠트윌 바디체크 약간의 배틀이 있었고요. 아 잠깐 여기서 두부 코스아웃 합니다. 아 이 두부 이거 많이 말린 것 같거든요. 아 차 계속 돌죠? 어 저기 HRT님 아, 앞에 서 사고 차례 있습니다. 무너집니까? 순위 5등까지 어 딱지님 코스아웃 내려갑니다. 아 지금 딱지랑 HRT 배틀 와중에 딱지 또 코스아웃 하고요. 오늘 약간씩 배틀이 또 이루어지네요. 컨택들이 조금씩 납니다. 자 그 사이 국가 5등 국가 4등까지 올라오고요. 인디고 3등까지 올라옵니다. 아 포디움에 인디고 사실 좀 보기 힘든 장면이기도 한데 아 오늘 인디고 국가 페이스 좋습니다. 엠포소닉의 페이스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최상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템페스트가 10바퀴 이상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페이스 상으로는 템페스트 아 이거 뚫릴 것 같거든요. 지금 타이어 세이빙을 이때까지 타이어 세이빙 전략 구사했다면 지금은 좀 달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아무 골드 아 CK4리얼 다시 한번 아까 9등 아니었나요? 또 이제 또 8등 올라갑니다. 계속 추월은 계속 하는데 항상 제자리인 CK네요 오늘. 아 이거는 아무 골 많이 민 것 같거든요. 다시 순위 내려가는 CK4리얼 9등이고요. 아 오늘 굉장히 좀 경기가 이제 안 풀리네요 CK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CK 선수 마음속으로는 지금 시키시키 할 거예요. 3,4등 3,4등 자 인디고 대 국가 3등 4등 배틀이 시작되자마자 국가라는 이름을 부르자마자 국가님이 훅 가네요. 아 앞에 사고 차량 있습니다. 딱지님 앞에 사고 차량 있습니다. 국가님 코스 복귀 조심하세요. 아 지금 국가 순위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어요. 워낙 지금 주변에 계속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 코스 복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갔죠. 아 순위 10등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반등 돌았거든요. 자 그 사이 CK4리얼 8등까지 올라가고요. 다시 암골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 딱진 코스. 자 안쪽으로 CK. 야 이거는 완벽해. 이거는 정말 완벽했어요. 예, 이거는 CK의 정확한 추월로 6등까지 6등이죠. 어 CK 순식간 6등까지 올라갑니다.
야, 그래도 집념의 사나이 CK4 리얼입니다. 계속 10등권에서 계속 사고가 났었는데 결국 올라갈 사람 올라가네요. 6등까지 일단 순위 상승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중력 싸움이 될 것 같고요. 1, 2등 되는 거 아, 지금 오늘 M4손이 거의 스타트는 늦었지만 소닉 같은 정말 질주를 보여줍니다. 사실 소닉이 스타트가 좀 늦거든요. 이 좀 소닉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웽웽웽 하면서 이 좀 스타트가 좀 늦어요. 그러고 훅 치고 나가는 다들 해보셨죠? 소닉 아시죠? 예. 자, 드디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왔고요. 자, 나란히 섰습니다. 자, 이번에 안쪽으로 이거는 뭐 브레이킹 싸움인데 뚫렸나요? 뚫렸나요? 안 뚫렸나요? 버티는 템페스트. 야, 템페스트 이것도 막아섭니다. 야, 이걸 또 막아서네요, 템페스트가. 그러니까 템페스트 선수가 1등을 한번 맛본 뒤에 나 1등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안 뚫립니다. 사실 해본 놈이 또 해본다고 1등 한번 1등 맛을 봤거든요. 그 맛이 정말 뭐 기분 좋을 정도로 내가 템페스트님한테 잠깐 들었었는데, 그니까 맨날 경기 끝나면 맨날 짜증내고 막 침대에 들어간대요. 침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1등 했을 때 싱글벙글 하면서 침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모님이 왜 오늘 뭐 1등이라도 했나? 라고 너무 이게 잠자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엠포소니님 추월했습니다. 아, 저 엠포소니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 추월하네요. 아, 역시나 엠포소닉을 잡을 순 없었죠. 엠포소닉, 아, 템페스트 지금 표정이 지금 딱 프로필 표정 같거든요. 아, 제길. 예. 순위 2등도 좋은 등수거든요. 2등도 나쁜 등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간다면 아직 8바퀴라는 시간이 더 있고 압박만 조금 더 준다면 다시 한번 기회는, 한 번쯤의 기회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딱지대 HRT 7등 8등이고요. 오늘 HRT님도 카메라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어요. 딱지님을 딱 지나갈지 아니면 딱지님이 딱 막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막아섭니다. 아, 이건 내가 생각해서 좀 죄송합니다. 너무했죠? 예. 아, 이거는 사과드릴게요. 이건 아,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아, 내가 말을 하면서도 아, 이거 제가 말을 하면서 아, 이건 내가 아,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예, 사과 한번 드립니다. 아, 오늘 드립 수준이 어서와 수준이라고. 예. 들어와 들어와. 예. 오늘 총 13대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서버에서도 지금 13대가 주행 중에 있습니다. 총 이제 26대가 총 참여를 하고 내일도 이 서킷 도니턴 내셔널 서킷에서 경기 진행됩니다. 오늘 상품 후원은 그 어서와리그는 전 라운드 한 분에게 렉서스 가이님이 렉서스 토미카를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매주 추첨을 통해서 토미카 렉서스 차량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해남 땅끝 산들의 부부 농장에서 감자 한 박스를 1등 맞추시는 분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지금 M4소닉 빠르네요. 지금 템페스트님이 템페스트 선수가 좀 따라가질 못하고 있네요. 굉장히 좀 빠른. 역시나 스타트가 늦었지만 그걸 또 레이스 페이스로 바로 극복을 하면서 단숨에 1등까지 올라갑니다. 뭐 거의 기계 같은 라인을 주행을 하네요. 오늘 사실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지금 이 선수, 지금 CK4 리얼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반에 엄청난 그런 배틀과 컨택과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그 역경을 다 떨쳐내고 현재 5등까지 순위 올라왔습니다.
아 이번 시즌 어소아 리그의 혼다가 될 것 같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 프로필 사진 보니까 돈이 많으세요. 예. 이게 또 이제 장비빨이 아닌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뭐 돈을 흔들면서 오늘 경기에 달리고 있어요. 이 정도 자본은 있어야 어소아 리그에서 1등한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반면 오늘 표정이 좀 뚱하죠. 템페스트 당당하게 또 진행하고 있는데, M4를 사실 돈이라고. 예. 아 오늘 3등에는 인디고, 포디움에 좀 인디고고, 그 뒤에 이제 두부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를 지나서 클래너. 아, 트랙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올 빠르네요. 트랙 이름이 읽으려고 하는 순간 자꾸 넘어갑니다. 여기도 지금 3등 4등도 간격이 계속 좁혀지고 있거든요. 두부 선수도 폴 포지션까지 잡아봤었는데, 오늘 선두권까지 나가봤었는데 약간의 또 사고, 아니 사고가 당하면서 수량 잠깐 내려간 거거든요. 라인은 굉장히 좋아요. 두부 선수가 실력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고, 그 연습한 게 지금 성과가 드러나고 있네요. 자, 그 사이 국가 9등으로 갑니다. 지금 인디고 뒤에는 두부가 바짝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됐어요. 야, 두부 이거는 가속도 마지막 코너 인디고 실수하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바로 앞질러 왔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나 깔끔했던 추월이었고, 이렇게 포디움으로 올라가는 두부네요. 아, 이거 인디고 조금 아쉬운 또 플레이였습니다. 네 바퀴만 더 막았다면 이거 포디움까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플레이고요. 자, 그리고 국가 대 V탭 다시 한번 붙는데요. 자, 안쪽에 국가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 먼저 머리 내밀었죠. 아, V탭 뒤로 갈 수밖에 없었고. 아, 근데 국가 코스아웃 했네요. 아, 이러면 다시 V탭이. 아, 국가 선수 좀 방송 울렁증이 좀 있다고 해요. 예, 제가 자꾸 국가를 부르는 순간 이 맨체스터 문장이 좀 아쉬움을 드러내듯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멘탈을 좀 더 단련해야 되지 않나. 분명 실력상으로는 탑5까지 들어갈 실력이 되는데 좀 계속 잦은 실수가 나오면서 순위가 벌써 10등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님이 그 지금 이제 보는 마크와 같이 1등 제목은 아니거든요. 1등 제목은 아닌데 그래도 탑5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습니다. 좀 계속 조금씩 아쉬운 드라이빙이 나오면서 이제 V탭 정도는 충분히 추월 가능하거든요. 지금 나뀌 3바퀴 남았고 지금 V탭도 지금 계속 라인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국가, 이건 무조건 추월해줘야 됩니다. 자, 바깥쪽으로 메인스트레이트 지나면서 깔끔하게 추월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9등으로 올라가는 국가고요. 지금 첫 코너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번에는 막아섰어요. 막아서면서 앞 차량하고의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 남은 바퀴 3바퀴 남았고요. 아, 점점 벌어지네요. 예. 엠포손이 오늘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중반 이후에 다시 선두권으로 1등으로 올라서면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준다면 이번 시즌, 이번 11시즌 어소아 리그는 엠포소닉의 독주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그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엠포소닉의 독주로 이번 시즌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사실 템페스트 선수도 최근에 또 실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 전혀 지금 상대가 되지 않고 있네요. 3등의 두부, 4등의 인디고 선수가 따라가 보지만 그 페이스 상으로 두부 선수가 좀 빨랐기 때문에 이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따라가기가 좀 버거워 보이고요. 5등의 CK4 리얼, 6등의 아무골, 7등의 딱지입니다. 지금 18렙을 지나가고 있고 자 이거는 오히려 딱지가 각이 나오겠는데요. 두 바퀴 정도면 이 정도 격차면 조금만 붙어서 압박 주면 추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죠. 자 공격적인 라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국가! 야 국가! 안 보는 사이에 HRT까지 추월하면서 단숨에 8등까지 순위 상승합니다. 야 역시 국가예요. 예, 분명히 포텐 잠재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잠재력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실수만 없었다면 탑5까지는 무난하게 아 이게 딱지! 아 이게 딱지 또 돕니다. 아 딱지 지금 그 뒤에 차량 어디 있죠? 코스모키 조심하세요. 앞에 아 지금 마지막 딱지가 지금 국가 지나가고요. HRT가 지나가면서 아 딱지 83 9등까지 순위 내려갑니다. 자 국가 그리고 HRT 딱지 순으로 진행되는데 아 지금 딱지님 완전 말렸죠. 계속 코스아웃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뒤 VTN까지 따라가고 있고요. 자 국가 뒤에 지금 HRT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붙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 이거 안쪽으로 VTN 이거는 바디체크 심하게 들어갔는데요. 아 오늘 힐툴 배틀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추월은 일단 실패로 돌아간 것 같거든요. 아 일단 막아서는 딱지고요. 여기서 라인 크로스로 왼쪽으로 다시 한번 파고들어보는 VTN. 여기서 헤어핀에서 브레이킹 썸이죠. 이번에 인인을 막았어요. 아, 이 딱지 디펜스 라인 좋았습니다. 자, 선두 이제 파이널 랩 들어갔습니다. 네, 파이널 랩 돌입했고요. 자, 안쪽으로 HRT 노려보지만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기반님 뒤에 그 선수 차량 오고 있습니다. 기반님 지금 백마크 돼요. 자, 지금 두 대씩 지금 7등, 8등과 9등, 10등 간의 배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마지막 코너에서 어떻게 도느냐가 약간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바퀴 이제 마지막 바퀴 겁니다. 마지막 바퀴 이제 시작을 했죠. 첫 코너에서 국가님 첫 코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조금 약했죠. HRT 바로 붙고요. 자 일단 추월은 나지 않는 모습인데 오히려 CK4이 빨라요. CK가 여기 백마커 사고 지바랑 CK 약간 컸대. 아 이거 정말 아쉽네요. 한번 노려본 거였는데 아 이대로 CK의 5등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선두는 엠포소닉의 우승을 오늘 경기 마무리됩니다. 2등에는 템페스트, 3등에 두부입니다. 오늘 두부 포디움 결국 올라서네요. 자, 그 레드불 인디고가 마지막 랩에서 극복하면서 4등으로 마무리하고요. 아, 아쉬운 CK4 리얼의 5등 피니시입니다. 6등에는 아무골 선수고요. 오늘 조용조용하게 포인트 꾸준히 획득했습니다. 7등에 국가 HRT 지금 백마커가 약간 있어서 뭔가 순위 변동이 있을 뻔했었으나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 9등에 딱지, 10등에 V탭 순서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아 지금 지바님 한 바퀴 더 달려야 되는데 지금 피트 들어가면서 지금 마무리한 차량이 조금 방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엠포소닉의 우승을 오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